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오늘은 인근에 있는 산에 잠시 올라봤습니다.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상당히 좀 바빠졌습니다. 뭔가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루하루 더 얼마 남지 않은 겨울까지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침엽수들과 화렵수들이 혼재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런 침엽수들에서 내뿜는 그런 살균 물질 있죠. 그리고 이런 화렵수들에서 내뿜는 그런 탄닌 성분들, 그런 것들 이제 살균 성분들을 우린 이제 통칭해서 피톤치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보다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떠다니는 그 피톤치드를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 이제 걔네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도시보다는 이런 산 속에 더 많은 그 우리한테 좋은 유익한 균들이 있어요. 우리는 유산균들을 보통 사 먹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산나물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서 밝혀드렸듯이 사 먹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걔네들이 좋아하는 미네랄과 섬유소들만 많이 먹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기 좋은 이런 데 오면은 피톤치드 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그런 유익한 균들이 떠다니다가 우리 호흡길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우리 이제 장 속으로 들어가서 걔네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걔네들은 이제 우리가 미네랄과 이제 섬유소를 많이 먹게 되면 장 안에 자리를 잡고, 이제 우리 인체 면역세포의 80% 이상이 우리 장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그런 거를 먹고 자리를 잡고 면역 그 세포를 자극시켜주고 활성화시켜줘서 우리 인체의 면역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고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너무 그냥 기분이 그냥 좋네요. 예, 이 좋은 기분 그대로 이어서 이 산속에는 어떤 산나물들과 약초들이 있을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을 아시나요? 예, 제가 이 식물도 아마 10번에 가깝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산나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산나물과 약초 공부를 하게 해준 계기가 됐던 나물이 바로 이 나물입니다. 예, 공식 명칭은 는쟁이 냉이. 그리고 이제 보통은 우리가 산갓, 산에 나는 갓이라고 해서 산갓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나물도 봄부터 겨울까지 죽지 않고 파란 잎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위를 견디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매운맛이라는 거는 곧 뜨거운 기운이죠.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겨울을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아주 추운 지역에서 나는 그런 그 식물들은 대부분 매운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샐러드로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물김치를 담아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잘게 다져서 이제 침체라는 그 이름으로 옛날 이제 고서에도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거로 물김치를 담으면 국물 색깔이, 잎은 이렇게 파란데 국물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마술을 부리는 그런 나물입니다. 자, 여기는 원래 자생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정확히 12년 전에 이쪽 산에다가 제가 이식을 했는데, 얘는 물을 좋아합니다. 얘는 계곡가에 있어요. 이제 물이 아주 많이 흐르지 않는 이제 그런 계곡가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렇게 심어 놨는데 큰 비에 거의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개체들만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데, 요 옆에도 아주 또 큰 개체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제 봄철에도 아주 또 맹렬하게 이렇게 한번 올라오고, 그리고 여름 얘는 더운 걸 싫어합니다. 추위를 좋아하는 애기 때문에 그 여름을 근근히 버팁니다. 근근히 버티고 초가을도 근근히 버티다가 이렇게 이제 추워지는 늦가을이 되면 다시 이렇게 맹렬하게 다시 싹을 올리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도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나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식물을 제가 재배 기술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아파트 베란다에 하얀 꽃이 만발하게끔 만든 적도 있어요. 요 개체를 한 개체를 가지고 한 포기를 가지고 1년이면 한 1000배 가까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방법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농을 하게 되면 제가 이 산갓 냉쟁이냉이 농사를 짓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고기랑 어울려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까지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나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소에도 전하고, 그런데 이제 고기랑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옛날 이제 일반 서민들보다는 양반가 쪽에서 많이 먹던 그런 식물이 나물이 바로 눈쟁이냉입니다.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처음에는 매운맛이 안 나요. 그냥 풀맛이에요. 근데 이제 맨 끝에 아주 뾰족하게 기다랗게 쭉 올라오는 그런 매운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추처럼 그 매운맛이 올라오네요. 고추처럼 매운맛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쭉 올라왔다가 바로 뚝 떨어지는 매운맛이에요. 참 아주 신묘한 맛을 가진 그런 식물이 바로 는쟁이냉입니다. 올 겨울에도 한번 베란다에 한번 또 오랜만에 한번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한 포기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는쟁이냉이. 요건 제가 관련 영상을 상당히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그래도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댓글에 제가 하나만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잎이 져가는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망개떡 또는 명감나무 이렇게도 부르죠. 망개나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얘 이름은 청미래 덩굴이 정식 명칭입니다. 청미래 덩굴. 봄에 올라오는 그 찔레처럼 올라오는 연한 순을 나물로 이용을 하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망개떡을 이제 여기에 싸면은 쉽게 쉬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는 탄닌 성분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살균 성분이죠. 그래서 이제 떡이 쉽게 상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랑 비슷한 청가시 덩굴과 비교하는 영상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비슷한 식물들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도록 복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는 요걸 이제 토복령이라는 이름으로 약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효능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자, 보시다시피 가시가 있어요. 자, 가시가 있는 애들은 어디에 좋다고 그랬죠? 관절에 좋다고 그랬죠. 자, 관절에 좋다는 건 염증에 좋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염증에 좋은 거는 염증에서 유발되는 통증을 막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첫 번째 바로 항염증 작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해독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피 속에 이제 이렇게 떠다니는 노폐물들을 이제 걸러주고, 그리고 우리 몸에 아주 유해한 중금속 있죠. 중금속을 체내로 이렇게 배출해주는 그런 기능이 아주 탁월한 식물로 제가 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약용을 하는 부위는 이 줄기나 잎이 아니고요. 바로 뿌리입니다. 제가 뿌리를 좀 캐봤거든요. 자, 요 뿌리는 제가 바로 넣어줄 거예요. 바로 다시 묻어줄 겁니다. 이 토복령이 이제 뼈에 좋다는 거는 여기 가시가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이 뿌리도 보면은 뿌리에도 이런 잔 뿌리들이 가시처럼 상당히 억셉니다. 그래서 이제 공구용 니퍼로 일일이 다 절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약재로 쓰실 때는 이제 이걸 이제 작두로 썰어서 이용을 하시는데 하루만 지나도 작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당히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취하셔서 바로 작두로 썰어서 말렸다가 탕제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잔뿌리를 채취하실 때 바로 니퍼로 바로 잘라서 이제 갈무리 해서 이제 배낭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잔뿌리들이 강해서 그냥 넣으시면 부피만 많이 나가고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취하실 때도 얘네들은 이 뿌리가 옆으로 번지면서, 지금도 보시면 번지면서 이렇게 줄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채취하시면 안 되고, 이런 한 무리에서 뭐 한두 개체만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식물들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자, 또 약초이자 나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식물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꽃과 그 열매가 상당히 예뻐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냄새가 아주 역합니다. 얘는 이렇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냄새가 풍겨요. 상당히 그 노린내가 아주 강하게 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누리장나무입니다. 누리장나무. 노린내가 난다고 해서, 누린내가 난다고 해서 누리장나무. 역하긴 하지만 봄에 올라오는 연한 순을 이렇게 데쳐서 살짝 우리게 되면 그 향기는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맛있는 나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초, 뭐 잎이나 줄기나 뿌리까지 전부 약용을 하는데, 한방에서는 이 누리장나무를 이제 취오동이라고 불러요. 취는 이제 냄새란 뜻이죠. 냄새가 나는 오동나무다. 잎이 넓어서 이제 오동나무처럼 생각을 했나 봅니다. 취오동이라고 해서 약용을 합니다. 키는 얘가 한 사람 키보다 약간 더 큰 정도예요. 아주 크게 자라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꽃은 이제 흰색이 한 다섯, 꽃잎장이 한 다섯 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고, 희었다가 이게 붉게 변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열매 색깔이 상당히 특이해요. 산에 나는 열매 중에 하늘색 나는 열매 보셨나요?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하늘색 열매예요. 진짜 어떤 여의주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아름다운 열매가 달립니다. 꽃보다도 열매가 더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한방에서는 전초를 다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뿌리까지. 그래서 이제 건이 위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고혈압을 없애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부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각종 피부염들, 특히 이제 종기에 잘 듣는 그런 약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하실 때는, 이때는 냄새를 맡아보시면 가장 확실해요. 살짝만 이렇게 스쳐도 냄새가 나요. 어마어마하게 진한 누린내가 납니다. 이게 어떤 그 식물과 냄새가 비슷하냐면, 접골목 있죠, 접골목. 제가 접골목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나무와 거의 비슷한 향기가 나지만 아주 맛이 좋은 나물이면서 약초가 되겠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또 나물이자 약초인 식물을 찾았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이런 야산 주변에 계곡과 근처에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자, 잎의 모양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낙엽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바로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 이 꽃과 가지에서 생강 맛과 향이 난다고 해서 생강나무입니다. 봄철에 연한 순을 나물로, 그리고 연한 잎까지도 나물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가지를 약차용, 그리고 이제 약용으로 이용을 하는데, 지금 시기가 가장 좋을 때예요. 이런 뿌리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나무들을 이제 약용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제 잎이 지고 난 이후에 잎이 져야만 이제 그 온전한 성분들이 뿌리나 줄기 쪽에 이제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줄기를 약용을 합니다. 봄철에는 아주 노란 꽃이 아주 이른 봄철에 아마 산에서 가장 먼저 피는 그 나무꽃일 것 같아요.
아, 꽃이 어떤 꽃하고 비슷하냐면 산수유 아시죠? 네, 산수유 축제도 많이 하는데 산수유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산에 나는 건 생강나무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어 가꾸는 것들은 산수유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 부드러운 잎, 부드러운 순, 아주 나물로도 상당히 좋고요.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한 이제 잎도 차로 이용을 하지만 꽃차, 특히 이제 꽃차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봄철에 이른 봄철에 땄다가 이렇게 그늘에다 살짝 말렸다가 끓는 물에 이렇게 몇 송이씩 띄워서 한 5분쯤 후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은은한 생강향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용하는 부위는 이제 목질부입니다. 목질부를 이제 썰어서 이용을 하는데, 요거는 염증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 각종 이제 피부염 또는 이제 알레르기, 이 아토피를 포함한 그런 이제 알레르기에 상당히 이제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건 이제 어제도 이 생강나무 제가 먼저 올린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바로 어제입니다. 아,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상당히 고생하시던 분인데 바로 이 생강나무 차를 드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거의 뭐 완치 가까이 나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식물이 생강나무입니다. 아, 항염증 작용을 하는 식물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사냥초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약성이죠. 하지만 각자 체질에 따라서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소우주잖아요. 전부 다 체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꼭 거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 체질에 어떤 약초들이 맞는지, 내 간에는, 내 폐에는, 내 관절에는, 내 염증에는 어떤 약초들이 맞는지 두루두루 이렇게 이용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복용 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 저도 뭐 일부 영상에서 뭐 하루 뭐 복용량은 몇 그램이고 뭐 물을 얼마 뭐 1리터를 넣어서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 요즘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의 이제 소견은 이제 직접 그렇게 복용량과 복용 기간을 명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좀 이렇게 좀 믿는 분이 계세요.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 이 한의학이 이제 과학화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이 복용량과 이 복용 기간을 적용했을 때 맞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이걸 이제 재현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재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화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게 이제 분석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한의학이 많이 좀, 이제 비과학적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볼멘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또 체질에 따라서 듣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산화초들의 장점이 뭐냐면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복용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연하게, 처음부터 이제 진하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아주 연하게 해서 조금 차차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연하게 했을 때도 안 맞는 분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복용을 중단하셔야 되고요. 아, 일례로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이제 투구꽃 있죠, 그 뿌리. 그게 약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거든요. 그거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걸 매년 드시던 분들이 계세요.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그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독초들이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독초들 아니더라도 복용량을 조금씩 조절해서 장복을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들 보면 뭐 하루아침에 이걸 먹었더니 다음날 아침에 이런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또는 어떤 분들은 뭐한 방에 암을 잡습니다. 뭐한 방에 뭐 종양이 없어집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강의들을 거의 뭐한 10번 가까이씩 계속 지금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암들이 없어져야죠. 다 그분한테 다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이런 환우분들의 그런 이제 환심을 이용한 그런 자료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강나무, 예, 꽃차와 그리고 목질부를 이렇게 다려서 한번 이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구하시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걸 이제 썰어서 말려가지고 썰어서 1kg에 한 10,000원 내면 구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은 이제 남해산에 들어가서 이런 거 채취하시다가 또 낭패를 겪으실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파는 약재상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나무는 여러분들 아주 주위에서도 제일 흔한 나무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삼계탕에 주로 많이 넣어 먹는 바로 음나무가 되겠습니다. 엄나무가 아니고 음나무로 불러야 맞습니다. 아, 나물로는 정말 두릅보다 훨씬 비싸죠. 비싸다는 건 그만큼 또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고 맛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음나무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아, 이 산 속에서 이 음나무순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순을 따야 되는데 이 나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나무는 아주 굵게 이 아름드리로 자라는 나무예요. 키도 뭐 한 20m 이상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요? 바로 정답은 어디 있냐면, 이제 지금은 색깔이 아직 푸르지만 이 낙엽이 집니다. 낙엽이 지는데 다른 나무들 색깔보다 더 색깔이 좀 노랗습니다. 그리고 이 엄나무보다 이 잎이 큰 산 속에 있는 나무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잎의 모양이 이렇게 일곱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큰 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노랗다. 그리고 잎이 이렇게 일곱 개로 갈라져 있다. 그러면 그건 음나무입니다. 그러면 그 떨어져 있는, 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이 잎이 떨어진 이 주변에서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 반경 50m 안에는 반드시 그 나무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 보시고 낙엽이 이제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가시가 있는지. 이렇게 가시가 많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아름드리처럼 이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들은 밑에는 우리 키 이상 되는 그 거기에는 가시가 안 보여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부피 성장도 하지만 길이 성장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시와 가시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옆으로도 이제 부피 성장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굵은 나무에는 거의 가시가 잘 보이질 않아요. 아주 있어도 듬성듬성. 예, 그래서 이 굵은 나무들에는 가시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머리 위에 있는 가지들을 보고 예, 찾으셔야 돼요. 아주 좋은 나물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삼계탕에 이제 이렇게 넣어서 먹는 이유가 고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연육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넣어 드시는 이제 삼계탕에 넣는 이제 대표적인 약재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제 제일 좋은 효능은 뭐냐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시죠. 가시. 자, 가시가 있는 애들은 바로 염증에 좋습니다. 염증은 통증에 좋은 거고요. 염증과 통증에 좋은 것들은 뼈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절 건강을 지키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엄나무. 엄나무는 이제 줄기를 사용하죠. 이거 이제 한방에선 해동피라고 불러요. 해동피. 아, 오늘 좀 더 많은 개체들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저녁 준비를 하러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